자,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할때그 힘의 원동력 혹은 근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을 많이 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때 어떠한 행동을 큰 행동이죠? 액션이죠? 액션.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. 정답은 되게 간단한데 컴입니다. 컴. 인체가 움직임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물론 고의적으로 뭐 팔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요. 큰 액션, 큰 모션 변화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컴부터 움직여야 되고 컴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무거운 거를 들 때, 무언가를 휘두를 때, 무언가를 찌를 때, 뭐든 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는 컴이 먼저 리드를 해주고 그 리드에 영향을 받아 스파인이 그 다음에 흐름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들이 오버래핑 그 힘을 이어받아서 오버래핑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 힘이 이제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게 현재 역도, 그 다음에 야구, 그 다음에 3D Max에서 또 들어 올릴 때 등등 세 가지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세 가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일단 야구 먼저.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보통 대부분은, 그냥 가슴, 스파인 쪽을 그냥 회전시켜서 그냥 던지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컴이 확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인이 그 힘을 이어받습니다. 보이시나요? 컴이 회전을 확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인이 회전을 하죠. 컴 회전, 스파인 회전. 그래서 무조건 힘의 근원지는 컴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. 이건 뭐지? 오, 이런 게 있었구나. 오른쪽으로는 잘안 보이네요. 그리고 역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슬로우 모션인데요. 보시면 컴이 딱 회전을 하고 위로 쳐주죠? 배치기라고 하는데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컴의 회전으로 나오는 겁니다. 회전을 하고 위치와 회전으로 인해서 이 무거운 걸들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맥스상으로서는 이제 또 무거운 거를 들 때, 이거는 이제 제 학생이 잠깐 했던 건데, 피드백 받기 전입니다.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아무런 이거를 들기 위해서, 이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 어떠한 원동력이 필요한데, 그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죠. 다시 그냥 밑에 있다가 올라가는 것도 순서도 안 맞아요.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무기가 먼저 올라가요. 이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는 컴이 먼저 뒤로 회전을 하고 올라가고 난 뒤에 무기를 들 수가 있는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. 그래서 피드백을 줘서 바꾼 게 들어서 이 힘으로 이 원동력으로 이 무거운 무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뒤로 요렇게. 그래서 어떠한 우리 초보자분들도 어떠한 행동을 이제 모션을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컴에 힘을 먼저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